오늘 영상은 오코치가 뛰고 있는 K5 리그 103플레이에서 7라운드 경기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얼마 전 TNT FC팀과 리그 경기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영상은 7라운드 FC 하스팀과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같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올라운드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셨습니다. 103플레이어스 선발 라인업은 34번 골키퍼 김기태, 5번 수비수 나현준, 6번 이지훈, 31번 이현준, 10번 송재구, 21번 이한열, 24번 페르난도, 50번 한영진, 7번 한정화, 19번 이재민, 90번 오효령입니다. 오코치는 벤치 멤버로 스타팅했습니다. 전반전 양측 탐색전을 벌이듯 공수 주고받으면서 전반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23분 하스팀의 23번 지수민 선수의 프리킥을 37번 오상현 선수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영상 속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날 비가 많이 와서 잔디 공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7점 이후 바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103플레이어스가 하스 23번 지수미 선수와 43번 서동희 선수의 빈틈을 파고들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실점한 지 1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었는데 7번 한정화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동점골 이후 133번 김기태 골키퍼에서 41번 오코치로 교체했습니다. 동점골 이후 강하게 몰아붙이는 하스팀. 119번 이재민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크로스를 올렸지만 아쉽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1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스의 강한 카운터로 후반을 시작합니다. 후반전 흐름도 백산적으로 기울이지는 듯 했습니다. 백산의 공격을 카운터로 맞대응하는 하스팀인데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백산이 결국엔 역전골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쉽게 풀리는가 했더니 끊임없이 하스팀이 공격적으로 나와 애먹었습니다. 수비 뒷공간과 골키퍼 앞쪽에다 붙여놓으니까 끝날 때까지 골키퍼 입장에서 긴장감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비가 와서 잔디와 공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웬만한 공은 잡지 않고 안정적으로 쳐냈습니다. 3명의 교체카드를 다 쓴 백산은 후반 21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산 50번 함영진 선수가 다리에 쥐가 나서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교체 카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10명이서 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명이 부족해서 10명의 선수가 다같이 많이 뛰다 보니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 하스의 카운터에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골키퍼를 볼 때 벽사는 절대 골킥, 용포를 차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 나오듯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영리했다고 생각한 점은 킥을 길게 차서 우리 편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과 오히려 역습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서 경기를 운영했다는 게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인 상황에서 벽사의 플레이인 밑에서부터 패스를 돌려서 앞으로 나가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골킥을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길게 찾아서 체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반전 21분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킥을 차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송봉근 선수가 백패스를 손으로 잡아서 간접 프리킥을 낸 장면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신 것처럼 저도 잡으려다가 가슴으로 컨트롤해서 사이드로 내보냈습니다. 송봉근 골키퍼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애매한 상황일 때는 잡기보다는 걷어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대1로 이기고 있음에도 선수가 10명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는데 상대편 골키퍼 김영구 선수의 골킥을 인터셉트해서 후반 40분 추가 시간 1분 정도에 백상 90번 오세훈 선수가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7라운드 FC 하스팅과의 경기는 3대1로 승리하게 되었으며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상황에 맞게 골키퍼들이 경기장에서 보면서 흐름을 찾아 경기를 운영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골킥을 길게 못 쳐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기고 있는 경우 공을 최대한 사이드로 공을 차서 역습 상황이 안 벌어지고 체력적으로 우리 편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K5 리그 세월리그 7라운드 경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옷꽂이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습니다.